I was disappointed. 저는 실망했습니다. Disappointed가 실망 아니죠? 왜? Find out. 알아내다죠. 알아내다. 데디아를 알아내서. 룰은 통치자죠. 오즈의 통치자. 적으세요. 오즈의 통치자가 정말로 뭐가 아니었어. Me too. 나도 놀랐어. I thought. 난 생각했어. 데디아를. 그가 정말 위대한 마술사라고. 마술사 또 다른 말 뭐였죠? 위저드죠, 위저드. 다시요. 나는 실망해서 데디아를 알아내서. 데디아가 뭐야? 오즈의 통치자가 진짜 뭐가 아니었어? 위저드. 마법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실망했어. 디서포인트는 실망 아닙니다. 그래서 위저드가 들어가야죠. 마술사. 매지션이죠, 또 다른 말로. 여기 저글러는 누군지 알죠? 저글러. 그 다음에 클라운은 뭡니까? 클라운. 광대. 이런 뜻이죠. 광대. 다음이요. Have you read? 당신은 읽어본 적 있나요? 블랭크를. 우리가 우리의 reading material. 어떤 독서 소재. material이고요. 소재죠. 소재, reading, 독서라고 합시다. 독서 소재에서 뭐에 대해? 키위새에 대해. 키위새에 대해 우리 독서 소재에서 무엇을 읽어봤나요? 그것은 뭐라고 말하나요? It says. 그것은 말합니다. 새가 날개와 꼬리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은 날수 없다고. 그것은 발견된다고. 단지 뉴질랜드에서만. passage, 어떤 구문을 얘기하는 거죠, 구문. 글의 구문. 구문을 읽어본 적 있나요? formula는 공식이고요.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뜻이 완전히 달라요. formulate. 이 단어는 그냥 외우세요. 만들다. 표현하다가 있습니다. 두 단어입니다. 표현하다. 요 만들다와 표현하다는 보통 고등학교 때 많이 나와요. dish는 음식입니다. 접시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결코 가입한 적이 없어요. 어디에, 어떠한 클럽에도, 그리고 어떠한 단체에도, 학교에서. 제가 무엇을 놓아야 하나요? What should I put under, 무엇을 put, 적어야 하나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What should I put, keep 해야 되나요? Under extracurricular, extracurricular activity, 이렇게 합쳐가지고, 과외 활동입니다. 무슨 활동? 과외 활동. 과외 활동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과외가 아니고요. 교과 외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과 외 활동. Extracurricular activity. 교과 외 활동. 이 양식, 폼은 양식이야, 양식. 양식에 내가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무엇을 기입해야 하나요? 이 교과의 활동에. 활동 아래. 이 양식에서 didn't you do some volunteer work? 자원봉사를 하지 않았나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것이 그한 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기입해야 할한 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physical 육체적인이고요. leisure라고 발음하면 됐죠? leisure 여가 leisure 여가 발음 조심하시고요. 여가입니다. 여가 활동 being an athlete 운동선수가 되는 거, 칠판 봐. 언니? 하랑아? 얘 지금 이어폰 끼고 있어? 하랑아! 운동선수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 동사에 ing 붙었어. 뭐가 됐어? 주어가 됐지.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된거 뭐라고 그래? 명사라고 하죠. 동명사 되는 겁니다. 주어가 동명사면 무슨 치고? 여기다가 이즈를 써야 됩니다. 당신은 어바이드 바이 지키다 적으세요. 지키다. 니꿈 바치란 얘기예요. 당신은 지켜야 한다. 그 엄격한 규칙을. 엄격하니 맞으실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압니다. 내가 들어봤습니다. No pass, no play policy. No pass, no play policy. 정책이죠. policy는 정책. 그걸 들어봤다. 그것을 의미한다. 네가
경계할 수 없다고. Unless 많이 뭐뭐가 아니라면 만약 당신이 passing grades, passing 통과하는 거죠. 통과하는 성적을 갖지 못하면 당신이 놀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No pass. 어떤 뭐 최소 70점 맞아야 돼. 최소 80점 맞아야 돼. 그게 passing grade야. 통과할 수 있는 성적. 그 성적을 맞아야만이 놀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Amiable, 귀여운, Amiable 뭐라고요? 쾌활한, 또 정감어린? 응? 아, 정감이니. 정감이니. Tolerant 이거 뭡니까? 많이 나온다네요. 어그레시브 뭐야? 그치, 공격적인. 톨러런트는 그 톨러레이션 견디다 참다 이런 얘기고 톨러런트는 이제 견디는 또뭐 있었죠? 내성 있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나요? 그 골짜기에 있는 물을. 그것은 시원하고 깨끗해 보인다. No, you can't. 안 돼요. 그것은 마시는 것이 안전치 않다. 마시는 것은 안전치 않다. Unsafe죠. 그것은 너를 아프게 할 것이다. Illegal, 불법적인 뜻이고요. 불법적인. 다음이요. 1967년, 오스트레일리안 호주 사람들이 voted, 투표했어. Referendum에서. Referendum? 뭐에 대해? 그 절의 제거. 제거. 그 헌법. 헌법에, 아, 이건 다른, 레퍼렌덤은 국민투표에서 투표했어. 뭐에 대해? 그 원래 이게 부사절 할 때, 명사절 할때 절이고요. 클로즈는 여기선 조항입니다. 조항. 그 조항의 제거에 대해 국민투표에서 투표했다. 그 헌법에서. 그런데 그것은 그 조항을 얘기, 선행사가 조항이에요. 그 조항. 아시겠죠? 그 제거하려고 했던 조항. 그것은 discriminate, 차별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에 맞서? Aborigine, 원주민 이름이죠. 차별. Aborigine에 맞서. 지금 에버리지는 어디 원주민이에요? 호주 원주민이에요. 뉴질랜드 원주민은 뭐죠? 몰라도 돼요. 하와이 원주민은 뭐라고 합니까? 몰라도 돼요. 야, 그들 표현했다. 그들의 욕망, 디자이어가 뭐야? 욕망. 이란 말도 있고 욕구란 말도 있고요. 욕구. 또 요구란 말도 있죠. 요구. 그들은 어떤 욕망을 표현했다. 뭐에 대해? 뭐뭐에 대해? 뭐뿐만 아니라. 통합 또는 존경. 유너티가 통합입니다. 통합과 존경.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통합과 존경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욕망일까요? Reconciliation. 화해입니다. 화해. 화해. 싸웠나 보죠? 화해에 대한 욕망, 욕구, 요구를 표현했다. Separation, 분리 말이 안 되고요. Division, 이거 분리죠, 분리. 나누는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Reconcile, 화해하다, 동사 쓰세요. 다음이요. The hot weather cause, 뜨거운 날씨가 야기합니다. 블랭크를. 뭐 사이에? 손님 사이에, 밤에. 많은 그들은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앉았다, 모래 위에, 해변 위에. 그리고 농담을, 원래 교환하다. 즉, 주고받았다는 얘기겠죠. Exchange가 교환하던데. 그리고 이야기를 말했다 했으니까. 뜨거운 날씨가 뭘 이야기했을까요? 디스컴포트, 어떤 불편함을 이야기했겠죠? 디스컴포트. 컴포트가 뭐야? 편안한 위로 이런 뜻이죠. 불편함을 이야기했다. 나이트메어, 악몽입니다. 악몽. 불편함을 이야기했다. 연구가 리빌,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연구는 Reveal the people's blank. People의 사람들의 blank가 영향받는다고.
그들이 먹는 것에 의해서. 일본 같죠? 기분이, 그들의 기분이, 사람들의 기분이 영향받는다라는 것을 드러냈다. 그들이 먹는 것에 의해. 뇌는 영향받는다. 이것도 영향받다죠. 패티드도. 프로틴, 단백질,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비타민에 의해 영향받는다. 그래서, 디피션시, 부족이죠. 부족보다는 결핍으로 많이 쓰이죠. 결핍. 결핍. 어떤 결핍도 바꿀 수 있어. 그 사람이 반응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이해합니까? 사람이 반응하고, 리액트가 뭐야? 반응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글로벌은 세계란 뜻이고, 라이제이션 하면 세계화죠. 세계화가 격려합니다. 인클루전 격려하다죠. 많은 국가가 뭐하도록? 레컨사이 아까 했죠. 화해해야 하다. 뭐하다? 화해해야 하다.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로서. 몇몇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뭐 하기로? 맨드, 수정하기로. 맨드가 수정하답니다. 그들 이웃과 뭐 맨드가 고치다네. 이웃과 펜스 울타리를 고칠까요? 그리고 설립하기로. 이스테블리시가 설립하다죠. 더 친근한 관계를. 프렌들리가 뭔 뜻이죠, 원래? 친근한 애죠. 친근한 애 비교급이죠. 더 친근한 관계를 서로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고치다는 거 고치. 그러니까 이게 서로 고장났으니까 고치자 이런 얘기죠. 근데 왜 그중에 울타리야? 이웃과 접해 있는 곳은 울타리 맞죠, 서로. 국경처럼. 이해갔습니까? 대부분 울타리 갖고 싸우겠죠. 안 그럴까요?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모스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주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가 블랭크 하는 거. 트레스패스가 침범하답니다. 침범하다. 다시요. 대부분의 리얼 이스테이트 오너, 부동산 주인들은 원하지 않는다. 어떤 누군가가 트레스패스 온 their property. property는 저거 재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아, 특성이란 말도 고등학교 때 나와요. 특성. 그들의 특성이 아니라 그들의 부동산을 침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업이 세우답니다. 알겠습니까? 표지판을 세웁니다. 근데 그 표지판은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킵아웃. 킵아웃은 이제 출입을 금하다 이렇게. 출입을 금하도록 말합니다. 이해갔습니까? 최대 목적 보조 자리에 초보정사입니다. 다음이요. This fiber, 이 섬유는 strong, 강하다. Be known for 무엇으로 유명하다죠. 그것은 strength, 힘, flexibility, 유연성, fluency. 뭐라고 해야지? 부표 아니야. 부료. 그, 떠 있는 걸 부표라고 하고, 걔들은 물에 뜨는 성질을 뭐라 그래요? 부력이라고 하죠. 부력. 부력이 좋다. V라고 들어봤어요? V? Sailor, 선원들과 fishermen, 어부들이 prefer to, 원무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야. 그 재료를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그것으로부터, 그 섬유로부터 만들어진 재료. 아니, 글이라든가 이런 건 소재라고 하고요. 공부할 때는 재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손상되기 쉽지가 않아. 짠물에 의해서, 바닷물에 의해서. 1번, 실과 같은 물질. 근데 그것은 만들어진다. 실, 로프, 니안으로. 맞는 것 같죠? 1번. 곡물과 과일과 채소의 일부분인데 그것은 포함해. 셀룰로스. 아, 이건 식이섬유 아닐까 싶습니다. 밑에 건 식이섬유. 알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의류의 섬유죠. 야, 동서,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
reunify, 통일된 후에서 해볼게요. unify가 통일하다예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 왜 reunify라고 했냐면 원래 하나였는데 한국도 원래 하나였죠. 또 나눠졌죠. 우리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재통일이라고 해야지 통일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통일은 서로 다른 국가가 통합하는 게 통일이고 한국은 같은 나라가 쪼개졌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거예요. 이게 재결합하답니다. 그래서 명사는 reunification 이렇게 씁니다. reunification 이해갔습니까? 서독과 동독이 재결합한 후 통일된 후그 혜택은 그 혜택이 우리 입이 수확하다야 뭐하다? 수확하다. 근데 수동태니까 수확해서 수확되었어. 그 양진영에 의해 수확이 되었다. 그 혜택이. 동독은 경험했다. 경제적 성장을. 뭘 통해? 사업의 프라이버타이제이션. 개인화겠죠? 프라이버트가 개인이죠. 프라이버타이제이션이니까 개인화. 원래 공산주의는 이게 국영화죠. 국영화가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죠. 욕심이 없어. 내가 일해도 별로 내가 잘 쓰는 게 아니고 국가를 잘 써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업의 개인화를 통해서 경제적 성장을 경험했고 반면 와이리 반면이죠. 서독은 acquire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이야. 부가적인 노동력 additionally 부가적인이죠. 부가적인 노동력 labor force 노동력을 얻었다. 동독으로부터. 이해갔죠? reunite가 왔겠죠? unite가 통합하답니다. unite가 뭐라고? 통합하다. 그러니까 재통합하다지. resolve, 해결하다고요? separate, 나누다고요? liberty는 이거 이제, 주엘러 거주자입니다, 거주자. 선생님, 왜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런 의구심을 갖지 마세요. 이 속도로 안 가면 영어 1등급, 2등급 안 나옵니다. 불편한 지식이죠. 거주자. 그 산악지역, 무슨 지역? OS 같은 것은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산의 지역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산악지역에 거주자가 발견되어져. 뭐 한다고? Be prone to, 원만한 경향이 있다 적으세요. 프론 투 뭔가 하는 경향이 있다. 뭐 tend to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tend to 동사. less니까 덜. 이건 동사가 아니네요. 그냥 이것만 적으세요. be front. stroke는 뭘까요? stroke. 뇌졸중입니다. 뭐라고요? 뇌졸중. 뇌졸중이 뭐냐면 니네들 저기 중풍 아주 중풍.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한쪽이. 그게 중풍이거든요. 그게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심장마비. 심장마비 더 적은 레스니까 덜이죠. 더 적은 심장마비라든가 어떤 뇌졸중을 받는 경향 갖는다고 발견되어진다. 다시요. 산악 지역의 거주자들이 발견되어져. 덜더 적은 어떤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마비를 갖는다고. It is believed that 뭐뭐라고 믿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의 경사, 슬로프가 경사거든요. 산의 경사면을 오르는 것이 해서 고잉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하랑아! 산에, 하랑아! 산에 경사를 오르는 것이 해서 이 고잉이 좋으라고요. 그러면 이 마운튼즈가 주어가 아니라고. 복수가 아니라고. 그럼 무슨 취급한다고? 단수 치고 했으니까 여기다 S 붙여야죠. 알겠습니까? 산의 경사면을 오르는 것이 줍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운동을. 뭐할 만큼? enough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할 만큼이야. 하랑아! 만들 만큼 심장을 어떻게 더 건강하고 더? 더 건강하고 더 어떻게? 강하게. 뭐가 더 건강하고 더 강해? 심장이 목적인가 목적 보호죠. 보호는 품사가 명사 아니면 뭐야?
형사잖아. 지금 형사 헬스와 스트롱의 비교급인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어떤 사람보다 로우랜드,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해갔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인헤비턴트, 거주자입니다. 레지던트, 거주자, 듀엘러, 거주자. 이 파운더는 설립자죠. 뭐라고요? 설립자. 이것은 레이어 층. 층, 옷은 겹이라고 합니다. 옷은 뭐라고 그래요? 겹. 층의 이름이야. 근데 그 층은 보호해. 지구를 뭐로부터? Ultraviolet. Ultraviolet ray. 자외선이죠, 자외선. 태양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The term이 뭐라고 했어? 용어. 말시, 말투. 기간. 대통령 기간을 임기라고 하죠. 임기. 조건. 관계. 여러 뜻이 있죠. 여기서 용어입니다. 그 용어는 인기 있게 되었다. 언제 이후로? 그것이 발견된 이후로. 뭐가 발견되었어? 이슨 무슨 주어? 가주어. 데디아가의 진주어죠. 데디아가 발견되었어. 그것이, 이때 이치 가리키는 거예요. 그 층을 가리키는 겁니다. 뭘 가리키는 거야? 그 층. 그 지층이죠. 아, 그 층이죠. 그 층이 상당히 영향 끼쳐. 지구의 기후에. 원래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오존층이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 오존층.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는 거죠. 들어봤습니까? 사람들은 걱정한다. Deflation. 고갈입니다. 뭐라고? 그 고갈에 대해 걱정한다. 이게 뭐게? 이런 뜻입니다. 하이드로전 뭡니까? 하이드로전. 악시저널 뭐가 또 올라? 수소가 떨어져. 하이드로전. 수소. 헬륨. 아모니아. 아, 담배 냄새.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스노우화이트. 백설공주죠? 백설공주. 백설공주. 성추행 당했죠? 백마탄 왕자에 의해서. 그죠? 하여튼, 몰라? 안 봤어. 맞죠? 사과 먹고 쓰러진 게 백설공주 맞죠? 신고해야 됩니다. 출판 금지시켜야 돼요. 백설공주 영화의 블랭크가 이미 끝났다. 뭐가 끝났을까요? 스크립 대본? 대본? 스크립 대본입니다. 매뉴얼은 뭐죠? 매뉴얼. 그 손책자를 매뉴얼이라고 하죠. 손책자. 배우, 남자 배우, 여자 배우들이 주어졌다. 그들의 파트, 그들의 어떤 역할 파트가 주어졌죠. 그들은 연습하고 있다. Correct, 올바른 표정, facial expression이 뭔 뜻이야? 표정을 얘기하는 거죠. 얼굴의 표현, 즉 표정입니다. 표정을, 올바른 표정을 연습하고 있다. 그리고 액션, 연기를, 그들의 역할, 롤, 역할에 대한 연기를 연습하고 있다. 이해갔습니까? 스크립이 대본이야. 대본이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감되었다. 다음이요. 착한 마녀. 착한 마녀가 소망합니다. 두 명의 그 마법의 왕국을, 두 개의 마법 왕국을 통합하다? Unify. 통합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왕국은 separate, 분리되어 있었어. 수백 년 전에. Hundreds of years. 근데 선행사가 시간이니까 관계부사 뭐가 왔어요? 왜냐왔죠? 그 수백 년 전은 뭐냐? 프로드가 뭐야? 두 개의 강력한 가족 사이에, 두 개의 강력한 가족 사이에 있던 그 프로드가 나눴어, 사람들을. 프로드가 뭐예요? 발음이,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퓨드입니다, 퓨드. 불화. 두 강력한 가족 사이의 불화가 나눴어, 사람들을. 저주받은 크러스트, 저주받은 뭐로부터 만들어진? 아로브가 뭐뭐로 붙었거든요. 바드 와이어. 이거 저기 뭐냐, 철조망입니다. 철조망.
철조망으로 만들어진 저주받은 울타리겠죠, 펜스. 저주받은 울타리가 이렉트가 세우던데 송태니까 세워줬어. 뭐 하기 위해? 아이솔레이트. 격리하다, 분리하다. 분리시키다. 격리시키다. 분리시키는 거하고 격리시키는 건 다르죠? 격리시키다가 맞는 것 같아요. 격리시키는 거. 그러니까 격리라는 건 나눠서 고립시키는 거죠. 격리시키는 거. 이해합니까? 우리 코로나 걸리면 사람들과 나눠가지고 고립시키는 거죠. 이게 격리시키는 겁니다. 뭐 정신병원에 격리시킨다고 그러죠. 격리시키기 위해 뭐를? 그 거주자들을 주엘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다. 군대. 후스 군대라고 합시다. 군대에 합류했다. 그것을 파괴시키기 위해. 리유니피케이션, 아까 통일이라고 했죠. 재통합. 통일. 통일에 대한 꿈이 turn into 뭐뭐로 바뀐다. 항상 nightmare, 악몽으로 바뀐다.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I'm evil, 악의. 그 다음에 차가운 마음에 wizard, 마법사가 플라시 뭐야? 원래 이제 줄거리란 뜻인데요. 그 원래 이제 명사도 줄거리인데 음모를 꿉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에 맞서 누구냐면 reconciliation이라는 화해, 화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 싸우고 있는 그 양측 사이의 화해. reconciliation, 화해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계획에 맞서 음모를 꾸밀 때마다 하죠. 통일에 대한 계속하기 힘드네. 통일에 대한 꿈이 항상 바뀝니다. 악몽으로 뭐할 때마다 악에 그다음에 차가운 마음씨에 그 마법사들이 음모를 꾸밀 때 뭐에 맞서서 그 사람들의 계획에 맞서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고 싶어 하는, 뭘 보고 싶어 해? reconciliation, 화해를, 뭐 사이에, 그 싸우고 있는 그 당사자들 사이에. 어떠한 활동 중 하나, 아까, 이거, 왜 이렇게 많냐? 과외 활동이죠. 무슨 활동? 교과외 활동. 즉, 학교에서 인기 있는 교과외 활동 또는 과외 활동 중 하나는 해서 하나가 줘야. 그러니까 이제 가야죠. 바로 드라마 클럽, 연극반이다. 이런 얘기야. 학생들은 뭐합니까? 많은 학생들이 aspire, 열망합니다. 뭐 하는 거? 연기 재능. 열망합니다. 그냥 강제로 생각하면 사역동사니까 시키는 거죠. 뭘 열망해? 시키는 거. 그들의 연기에 대한 재능이 발견되어지도록. 야, 그들의 연기에 대한 재능이 발견되도록 시키는 걸 열망한다는 얘기는 얘들은 이제 가서 한번 시험 삼아 연극방에서 연극도 해보고 나중에는 어딘가 뭐야 뭐 보러 간다고 하죠? 야씨 관객이냐? 가서 뭐 보는 거죠? 네, 네? 오디션을 죄송합니다. 이상한데 여기 나오네요. 빠갑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빠같이 많이 안 해요. 오디션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디션을 본다. 그 멤버십에 대해 그 클럽의 멤버십에 대해 그 클럽은 연극반의 멤버십에 대해 오디션을 본다 이런 겁니다. 그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10번 보세요. 주어진 시험, 무슨 시험? 주어진 시험이 포함합니다. 인발문 동명사나 목적지 읽는 거, 시적인 뭐를 읽을까요? 어떤 구문, 시적인 구문, 대사라고 하죠. 보통 시적 구문을 읽거나 그게 드라마틱, 그게 스크립트, 대본을 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발브가 포함하다요. 알겠습니까? 시적 어떤 구문을 읽거나 어떤 드라마틱 크게 스크립트 대사를 읽는 것을 포함한다. In order to qualify 자격을 갖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의 qualify 자격을 갖추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 applicant 신청자입니다. 신청자. 신청자는 그 라인, 대사입니다. 대사, 라인즈. 대사를 읽어야 합니다. 뭐 하면서 올바른 무드, 기분을 사용하면서 웃는 장면인데 웃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적합한 표정. appropriation 무슨 뜻이야? 적합한. 그리고 올바른 목소리 톤. correct도 올바름이죠. 올바른 목소리 톤을 사용하는 동안. 직온난화는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가장 멍한 것 중에 하나. 가장 압박하는, pressing이 뭐야? 압박하는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그것은 요구한다. 긴급한, urgent가 뭐야? 긴급한 반응을 요구한다. 정부와 constituent 구성 성분, constituent 구성원이니까 주민이나 유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 성분, 그러니까 구성원으로부터. 증가하는 온도, 대기에서의 증가하는 온도가 나돋니가 나오면 뒤에 뭐 찾아야 돼? but, also 찾아야죠. A뿐만 아니라 B도. 뭐 할까요? 불편함, discomfort, 불편함을 인간에게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unsafe, 안전하지 못하다. or living things, 생물이죠, 생물. living things가 뭐야? 생물. 모든 생물에게 안전하지 못하다. 새로운 비는 법안입니다. 청고서란 말도 있고 법안.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어졌다. legislature, 입법부. legislature가 뭐야? 입법부에 의해. 오늘 뭐 하기 위해? prevent a from 필요 없네요. 막기 위해 더한 고갈. depletion이 뭐라고? 고갈. 뭐의 고갈이야? 오존층의 고갈을 막기 위해. 이해갔습니까? 레이어가 층이라고 했어. 오존층. 엄격한 이행. implementation. implement가 이행하다고요? implementation은 명사 이행이죠. 이행. 그 엄격한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보장하기 위해, 인슈어가 확실하다, 보장하다죠. 그 이행, 뭐 어떤 법을 통과시켰으니까 이행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행을 뭐 하기 위해?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요청되어지고 있다. be asked가 요청하다인데 진행형입니다. 요청되어지고 있다. 야, violate, 위반자입니다. violate이 위반하다고요? 이건 위반자입니다. 위반자를 신고하도록 요청되어지고 있다. 뭐함으로써? 여기에 전화함으로써. 한번 전화해볼까요?